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감독님, 코치님,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, 그다음에 전력 분석 형들 매 경기 도움 줘서 감사하고, 아프지 않게 몸 관리 잘 해주신 트레이너 형들,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 히어로즈 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안우지 선수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정규 시즌에서 196이닝,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닝을 던졌고 가을 야구에서도 이닝을 더하면 200이닝을 훌쩍 넘었던 시즌이었거든요. 피로감이 조금 상당할 것 같은데 본인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일단 아픈 곳이 없어서 이렇게 피곤한 건 있지만 그래도 던질 때만큼은 피로감을 못 느꼈었고 그래서 좀 끝까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안우지 선수를 이야기하면 리그 최고의 에이스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잖아요. 그만큼 큰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? 앞으로도 일단 부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올해 많은 경험 했으니까 경험을 토대로 좀 더 발전하면서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네. 네. 올해 놀라운 발전을 보였던 안우진 선수의 내년 시즌 활약 더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올 시즌 투수 부문 2관왕을 차지한 안우진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우진 선수